유튜브 자막을 켜주시면 머리를 말리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은 그 웹마스터 도구나 서치 콘솔에 등록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요? 이거 웹마스터 도구 그 어떤 자료들 보면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나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하면 상위 노출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이버 뷰템 노출이나 웹사이트 상위 노출도 여기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등록을 하냐면, 예를 들면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들이 있죠. 뭐 네이버 블로그나 포스트나 이런 것들은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생성된 걸 알고 긁어갑니다. 그런데 타사 있죠. 사실 우리가 아는 거는 뭐 티스토리, 뭐 블로그스팟, 워드프레스 이 정도 있는데, 전 세계에는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수백 개의 웹사이트나 블로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네이버가 알아서 다 긁어간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플랫폼 사용자인데, 예를 들면 우린 티스토리죠. 티스토리 사용자인데 네이버가 내 블로그가 생성된 거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하는 작업이 바로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하시고 관리를 좀잘 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여기 사이트 최적화 리포트에 들어오시면 진단 결과 웹 표준을 준수하는 상위 1%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네이버 검색 노출에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출발선에 선 겁니다. 근데 이게 15%, 20%, 30%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뭐 아예 등록을 안 했거나 그러면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왜난 노출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자사 플랫폼이 있죠. 블로그 스팟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냥 안 긁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글이 얼마나 공정한지 몰라요. 대신에 구글은 잘만 쓰면 그래서 노출이 되고 오래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줌도 마찬가지예요. 줌도 자신의 검색 포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길 원하는데 알아서 다 찾아올 수는 없고, 뭐 네이버 블로그든, 네이버 블로그는 안 되죠. 디스토리나 워드프레스나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줘야 긁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최적화 없이 수익 낼수 있는 방법, 다음 최적화 없이 수익 낼수 있는 방법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서 줌을 말씀드린 경우는 줌에 검색 등록을 한 다음에야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제가 검색 등록하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하는 것 자체가 상위 노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출발선에 선 겁니다. 제가 상위 1%라고 돼 있잖아요. 대단히 뭐 높은 것 같죠? 예를 들어서 100개예요, 블로그가. 그럼 제가 1등인 게 맞죠? 1000개면 1등부터 10등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000개면 1등부터 100등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이버 상위 노출은 아시다시피 첫 페이지가 아니라 1, 2, 3등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1%는 좋아할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꾸미셔야 됩니다. 처음 만드시면 1%안 나오고요. 뭐 15%, 20%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아니, 웹디자인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안 알려드리지만, 저는 이 티스토리를 운영하면서 계속 웹 표준을 준수하는 사이트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검색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가 뭘 바꿔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웹마스터 도구를 등록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하실 때한 번에 세개다 띄워놓으십시오. 구글 서치 콘솔 라고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줌, 사이트 검색 등록을 다 띄워놓길 바랍니다. 이거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만들어 놓을게요. 줌 사이트 검색 등록은 로그인 안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하고 구글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글 웹마스터 도구 계정, 기존에 쓰시던 네이버 계정 쓰시면 돼요. 구글은 구글 계정, 이것도 하나 정해서 계속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고 이렇게 세개 띄워놓으시고 티스토리로 가십시오. 등록하고 싶은 티스토리 저도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이제 저품질 먹은 티스토리인데요. 그럼 다음에서 상위 노출은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줌에서는 바로 노출이 가능하고, 뭐 그리고 이제 개인 노하우를 잘 키우면 구글이나 네이버도 노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요 주소를 눌러주세요. 누르면 사이트가 뜨지 않습니까? 그맨 위에 있는 주소를 선택하셔서 HTTPS부터 복사를 해주십시오. 복사를 하시고 일로 오셔서 한 번에 할 겁니다. 먼저 구글 왼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맨 밑에 속성 추가라고 있습니다. 속성 추가 누르시고 여기 URL 접두어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URL을 붙여넣기 하시고 계속
확인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두시고요.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 들어가셔서 사이트 관리, 그리고 맨 위에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기, 여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자, 그만두시고 줌 사이트 검색 등록 있죠? 여기다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하고 쓰시고요. 정보를 가리는 건 이해해 주십시오. 공개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사이트 주소 그대로 붙여주시고, 사이트명 별로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적어주시면 돼요. 사이트 주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이트 소개도 대충 적어주세요.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밑에 개인정보 동의 누르시면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네, 완료. 네, 그러면 네, 주문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등록이 되는데 반려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이랑 네이버는 사이트 소유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뭐가 쉽냐면 여기 HTML 태그라고 돼 있잖아요. 요 위에 거는 우리 못합니다. 워드프레스나 개인 서버를 이용한 경우에만 되는 거고, 우리는 티스토리에 이렇게 기생해서 사는 거니까 이건 안 돼요. HTML 태그를 선택하시고 이거 복사하십시오.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저는 맥북이니까 커맨드 C를 누르시고 티스토리에서 스킨 편집 HTML 편집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메뉴 헤드 있잖아요. 헤드에서 엔터 한번 쳐주시고 커맨드 V, 네,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엔터 치시고요. 이제 구글로 오셔가지고 구글 다시 가셔서 여기도 똑같아요. 모양만 다르지. HTML 태그 눌러주시면 여기 코드 나옵니다. 이거 다시 복사하고 티스토리로 가셔서 다시 밑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위에 두 개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적용 눌러주세요. 적용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복사했잖아요. 확인 누르시면 인증 확인 중이고 소유권 확인됨 떴습니다. 다 된 겁니다.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네이버도 가셔서 소유 확인 누르시면 사이트 소유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유 확인한 사이트의 검색 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노출 영역은 로직에 의해 결정됩니다 라고 뻔한 소리 합니다. 이렇게 확인. 네, 이렇게 되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제가 방금 등록한 게 나오고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봐서 리포트 들어가면 당연히 내용이 없다고 나올 겁니다. 진단할 수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구글도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트 등록이 다 되면 드디어 이제는 출발선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출발선은 아직 저 앞에 있다.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저는 지금 글이 없는데 글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트 맵이랑 RSS를 등록해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티스토리의 사이트 맵이나 RSS 등록하는 게 조금 복잡했는데 지금은 쉬워졌어요. 자,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다시 오셔가지고 요청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 RSS 제출 있죠? 여기 누르시고 자신의 주소 똑같이 쳐줍니다. 자신의 주소 뒤에 슬러시 하고 RSS 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등록됐죠? 사이트맵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트맵도 제출 들어가셔서 뒤에 사이트 sitemap.xml 이렇게 치고 확인 누르면 네, 등록이 됩니다. 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는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자, 구글 가볼까요? 구글은 속성, 자기 지금 만든 속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까 추가한 속성이, 새로 추가한 속성이 네, 여기 있네요. 저는 들어가셔서 사이트 맵을 누르시면 여기 옆에 제출된 사이트 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사이트 map.xml 하고 제출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확인하고 성공됐죠? 그리고 RSS도 제출. 요즘에 엄청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네, 됐네요. 네, 성공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구글이랑 네이버에서 우리 글 잘 긁어가고 줌에서도 긁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발선에 쓴 게 아니라 출발선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선에 쓰기 위해 평소에 검색어로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상위 노출 로직을 알아가는 게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그 네이버 노출이랑 구글 노출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엄청 힘들어요. 그 네이버 노출이나 다음 노출은 한번 노출되면 이게 참 좋은데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냥 글 안 써도 매일 애드센스 수익이 비슷해요. 근데 한번 노출되기가 어렵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도 나름 제가 사용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개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먼저 해 두시고 여기 아까 사이트 리포트에서 사이트 최적화 좀 올려놓으십시오. 네이버 노출이 되고 구글 노출이 되면 좋은 점은 또 하나 뭐냐면 저품질이 없어요. 티스토리 갖고 하면 저품질이 없진 않은데 거의 없습니다. 걱정 없이 아무거나 막 써도 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이 방식을 꼭 습득하셔서 저랑 함께 계속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